정부는 이번 주말이 중대고비라고 했습니다. 계속해서 종교와 집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박찬근 기자입니다. 서울 대형교회 중 광림교회와 영락교회, 충현교회가 오늘 추가로 이번 주 주일 예배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. 명성교회와 소망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예배 진행을 계속 검토해왔지만 마지막 순간 방침을 바꾼 겁니다. 하지만 서울 임마누엘교회와 연세중앙교회 등 대형교회는 여전히 주일 예배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. 정부 조사 결과 국내 주요 교회 100곳 중 31곳은 여전히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교인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 듣고 이왕이면 안 모였었으면 좋겠다. 내일 3.1절을 맞아 대규모 도심 집회 방식의 예배를 추진하던 한 보수단체는 내일은 유튜브 중계로 집회를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교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이 스스로 참석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통해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